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예제 파일 첫 번째입니다. 피벗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H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만들 위치에 오셔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되 문제에서 따로 레이아웃을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1세 아니 이대 1행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J1부터 하지만 실제 보고서 필터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J1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J3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J3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J3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목록에서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필드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름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과목을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 항목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 과목 아래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은 열 레이블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구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선택하시고 열 레이블에 가시면 수행과 집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받은 점수와 그 다음 반영 비율을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행 레이블에는 과목과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 열 레이블에는 구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받은 점수와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 가져왔거나 했을 때는 선택하시고요. 위쪽에다가 다시 갖다 놓으시면 삭제할 수 있고요. 새롭게 추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가지고 첫 번째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는데요. 문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를 이제 설정하시고요. 또 하나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이라고 있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하시면 화면에서 아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에 구분, 과목, 항목이라는 필드 이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하셨는데 두 번째 반영 비율 필드는 반영 비율 필드가 있는 M5셀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합니다. 문제에서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갓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화면에 셀 서식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백분율 범주를 이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백분율을 선택하시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와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반영 비율은 백분율로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계산 필드가 추가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위쪽에 옵션 탭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셔서 계산 필드를 추가했더니 화면에 계산 필드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름에다가 반영 점수라고 넣습니다.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요. 등호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받은 점수,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 반영 비율, 받은 점수 곱하기 반영 비율로 곱해가지고 우리는 받은 점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추가 한번 하시고요. 추가하시면 이제 필드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이제 합계 반영 점수라는 필드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계산 필드 추가하는 작업을 하라겠고요. 이제 추가된 반영 점수 필드는 갓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아까처럼 더블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요. 숫자 범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뭐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다면 그림을 참조하셔서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천단위 구분교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 범주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총합계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게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 게 16번이죠. 옆에 17번 한 번만 선택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스타일 밝게 17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피벗 테이블 1번 문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피벗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안쪽에 거서만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H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IJ, J2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2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다음은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지역을 선택하시고 행 레벨에 갖다 놓으시고요. 전용 면적을 선택하시고 열 레벨에 그 다음 교체하는 곳에는 청약 가능액을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한번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하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각각의 필드명이 표시가 되고요. 다음은 문제에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J5셀 부산광역시 선택하시고 떨어져 있는 영역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7 서울과 부산을 선택해서 그룹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면 서울과 부산에 대한 그룹 1번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제 경기도권에 해당한 K7부터 K10까지 선택하거나 또는 J7부터 J10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하시면 두 번째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룹 두 번째 만드셨고요. 또 하나 이제 기타 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 그 다음에 울산, 인천을 모아서 기타 광역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K4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1과 12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 3이 만들어집니다. 각각 이제 그룹 3 대신에 기타 광역시, 그룹 1 대신에 서울, 그 다음에 부산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까지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룹을 설정하고 청약 가능액, 합계 청약 가능액이 있는 제2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숫자를 선택합니다. 확인. 또 하나 문제에서 평균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갓필드 설정에서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에서 숫자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청약 가능액은 평균이고 숫자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 면적의 85 이하는 처음 위치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3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이동하는데 처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제 전용 면적 순서대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피벗 스타일 밝게 23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밝게 현재 16이 선택되어 있죠. 23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래쪽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밝게 23 클릭 한번 하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만드셨던 피벗 2번 예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이 서울이면서 그 다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L8셀에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된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시트명을 바꾸라고 했죠.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 제시된 필드명으로 입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제곱미터를 표현할 때요.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소문자 M, 미첨자 E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한글 자음 리을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 누르시면 단위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해당된 단위 찾으셔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문자 입력하는 기능까지 좀 살펴보셨죠? 시트명 바꾸셨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별도의 시트로 추출하실 때는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된다. 다음 문제 볼까요? 출제용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만드셨던 예제에서요. 피벗 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에 피벗 차트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어떤 차트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문근 세로막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 하나가 현재 시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옮기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요. 차트 이동을 클릭합니다. 새 시트로 옮기겠습니다. 이름을 피벗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피벗 차트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벗 2번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 게 위치 이동해서 새로운 시트로 피벗 차트라고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살펴보셨습니다.